독특한 수업을 하시나 보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애들 안녕. 자, 앞에 한번 볼게요. 앞에 보겠습니다. 자, 바로 크리에이터 오늘 시작할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는요. 여러분이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시작하겠습니다. 쇼츠입니다. 영어 시간에 뭘 만들어요? 자, 뭘 만들지 보겠습니다. 자, 뭐 몇 개 필요해? 네 장. 뭐가? 사진이 총 몇 개가 필요해요? 네 장 필요해요. 움직이게 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노래, BGM이라고 하죠, 우리. 맞죠? 제일 중요한 거. 우린 이것 때문에 이거 하지. 뭐지? 정답. 영어구 문구가 필요합니다. 문구가 한 개 필요합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다? 오늘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면 여기 페이지에요. 뭐를 광고하다? 내 꿈을, 남의 꿈이 아닌 내 꿈을 광고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꿈을 정해. 광고 꿈이다. 주제가 꿈이다. 세상에. 아이들도 몰입하려면 자신과 연결돼 있어야 된다. 이게 또 결국은 자신의 꿈과 연결되니까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소유는 누가 한다? 여러분이 한다. 문구를 뽑아낸 거를 선택하는 것도 아이들이고, 이미지 선택도 아이고, 컷신을 구상하는 것도 아이들이고, 이거를 영상으로 만드는 게 이번 2학기 때 목표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머리 좀 이제 써야 돼요. 우리 머리 좀 이제 주물러줘, 얘들아. 머리 좀 이제 어깨 한번 돌리고 이제 달릴 거다, 얘들아. 첫 번째, 타겟 어디언스. 이거 기억나니, 얘들아? 아우디의 소유자인데 뭐를 망설여? 소리 왜 망설여? 돈이 없어서. 맞아요. 이거를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하이 퀄리티 서비스. 대신 영어 문구로. 그렇죠. Affordable하면 가격이 저렴한. 고등학생들이 저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답을 잘하네요. Fast, 빠른, 그리고 accurate, 정확한 수리입니다. 자, 이것까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처럼 자동 생성. 하면 자, 누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 광고 문구를? AI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쌤이 만들어놓은 AI 생성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저 생성형 AI가. 생성형 AI가 광고 문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만들어주는군요. 실제로 제가 만든 생성형 AI 프롬프트. 아, 선생님 만드셨어요? 네. 제가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들어놓은 생성기입니다. 4개, 5개가 추천이 됐죠?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시작하세요. 자, 지금 작업은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스크립트를 뭐 하는 것이다? 고르는 것이다. 누가 고른다? 너희들이 고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편집할게요. 거기가 저렇게 배운 단어들은 안 잊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섞이는 단어들. Are you sad because your BMW got a scratch? No. We will magically appear in front of you. Wizard works his magic on a BMW with a repair tool. 좋아요. 그 못하는 거 여기 수정합니다. 이제? 왜 눈이신데요? 바로 체크하시네요. 사실 아주 발음도 좋은데요. 아, 볼딩 is like living experience. 너무 좋아. 이거 딱 다음에 하프가 틀렸어. 관계 좀 해서 해야겠어. 한번 볼게요. 잘 봐요. 여기. 잘 봐. 쌤이 한번 볼게. 그러게요. 졸리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저는 지금 남의 수업인데도 이렇게 빨려드는데. 정작 당사자들 얼마나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걸 듣고 대사를 만들고 그림 그리는 장면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사용해보지 못했던 AI 그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내지 못한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고 영어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영어 수업이기도 하면서 좋은 이제 미래 지향적인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영어 수업을 한다 하면 되게 약간 기분이 좀 좋아져서 좀 붕 떠지고 이번에는 어떤 걸 가져와 주셔서 수업을 또 진행하실까 또 호기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